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전기차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 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4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신공장이 돈을 태우는 용광로와도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이 테슬라 오너스 클럽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 2년은 공급망 파괴의 악몽이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은 현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는 특히나 현금이 부족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테슬라의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 둔화를 확인했다는 투자 의견을 간밤에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징둥닷컴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경쟁 업체들에게 알리바바가 점유율을 내줬다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올해 한 자릿수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소매 판매는 15% 넘게 집계가 된 바 있는데요. 광고 플랫폼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도 플랫폼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반기로 갈수록 광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들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5.5%의 성장률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브릭스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GDP 5.5% 성장 달성을 위해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월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반등하겠지만 사실 연말까지 봤을 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 5.5%의 성장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CNBC 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가 지도자가 정확한 수치를 언급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번에는 일어났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겼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전기차 관련 뉴스입니다. CATL 측에서는 1000km를 쉽게 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위챗 계정을 통해서 3.0버전의 배터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 번 충전을 하면 1000km를 가볍게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4860 시리즈,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배터리보다도 13% 더 많은 전기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분 고속 충전을 통해서 80%까지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은 우리 시장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중국 전기차 ETF였습니다. 투자의 힌트로 함께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글로벌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